자, 이제 식강의 이그젠플 1. 자, 이것도 이제 빈칸 추론이고, 빈칸 추론은 계속 얘기하지만, 자, 주제문이 들어가 줘야 돼.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 과학 얘기 나왔으니까, 뭐 과학에 관한 얘기겠지.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해보니까. 자, 우선 볼게요. 잠깐만. 자, 이제 과학에서 we can never really prove that a theory is true. 자, 이거 아마 우리가 예전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어, 이게. 자, 과학에서는 우리가 never, 결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 prove, 입증하다잖아? 우리가 결코 입증을 할수 없다라는 거지. 자, 우리 that은 당연히 접속사야. 그러니까 prove의 목적절이야. 우리가 that, er을 입증할 수 없는데, 자, 뭐를 입증할 수 없냐? Theory is true. 하나의 이론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는 입증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하잖아? 이론을 세워놓고 우리가 실험할 때, 혹시 예전에 우리 수특라이트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론이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서는 그 이론이 틀렸다라. 자,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제 우리 그 하나의 그 이론이 이제 어떻게 뭔가 보면 이제 사실은 진실은 아니지만 과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야. 자, 당연히 여기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접속사고, that부터 여기까지가 프루브의 목적절이야. 그러면 우선은 첫 문장에서 하는 얘기가 과학에서는 이론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결코 입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거 밑에 이제 근거가 나오겠지. 자, all we can do in science is use evidence to reject hypothesis. 자, 우선은 문장 동사가 is야. 그럼 앞에 이제 all이 보인단 말이야. 얘가 주어겠지. 근데 지금 여기 주어랑 항상 동사 사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장 뭐 we can do in science라는 문장은 불완전하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두의 목적어가 없지. 그럼 다시 말해서 자, 우리 all이 선행사고 all과 we 사이에는 자, 우리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all이 단복수를 다 수식을 할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문장을 뒤에 이렇게 끌고 와서 자 어디서 관계대명사였던 선행사로 쓰였다라고 하면 요거는 문장의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주는 게 맞지, 그치? 이지가 돼야 되고 자 우리 아마 요거는 이제 선생님하고도 몇번 했고 우리 교과서에서 했지만 자 주어 자리에 이제 우리 이렇게 절을 끌고 나왔고 그리고 그절 안에 동사가 두 동사면 우리가 뒤에 있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사이에 투부정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생략을 할수 있다 그러면 할수 있다 그러면 생략을 많이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동사랑 일반 동사 사실 우리가 비동사가 문장 동사면 뒤에 동사는 준동사꼴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왜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앞에가 이제 왓절이나 아니면 오리 문장을 끌고 왔거나 아니면 뭐 오리 디 온니 뭐 이런 것들이 수식을 하거나 자 이럴 때는 그리고 그 문장의 동사가 두 동사일 때는 자 비동사랑 일반 동사 사이에 투부정사를 좀 우리가 으레껏 생략을 해서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과학에서는 이론이 사실이다라는 게 입증을 할수 없으면 우리가 과학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뭐를 사용하냐? 증거를 사용해서 자, to reject hypothesis, 가설을 반박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reject라는 동사가 거절하다, 뭐 거부하다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제 반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꿔 쓸수 있는 말. 자, 우리 prove의 반대말, disprove 써줄 수 있고. 자, 우리 refute, 선지 다, 우리 유에다 다 적어놨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ontrovert. 그리고 니네가 알고 있는 우리 negative 있잖아. 자, 얘가 형용사로는 부정적인이고 동사로 쓰면 얘가 반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렸음을 입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과학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은 증거를 사용해서 하나의 가설을 반박해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설을 딱 세워놨어. 뭐 높이에서 뭐를 떨어뜨렸을 때, 뭐 얘가 뭐 진짜 깨질까? 그럼 내가 이제 말도 나 과학을 잘 모르니까 뭐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나서 증거를 모아서 그거를 반박해 나가는 게 이제 과학에서의 어떤 입증 방법이겠지? 자, experiments never directly prove that. 자, 그래서 실험이라는 게 결코 직접적으로 입증을 할수 없대. 그러면 우리 뭐 실험이 입증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앞에 위에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과학에서라는 얘기는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자, 과학에서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입증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럼 직접적으로 입증을 못 하면 그 방법은 위에 나왔잖아. 과학에서는 증거를 사용해서 가설을 반박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 어떤 이론을 입증한다라는 얘기겠지. 자, 마찬가지로 되어볼게요. That a theory is right. 자, 하나의 어떤 이론이 옳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할수 없대. 그러면 이 문장은 위에 문장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똑같아. 그럼 못 해볼게. All they can do 자고 여기 보니까 또 is가 나와 있어요. 괄호 묶어봐. 맥락이 똑같잖아, 위에. 그치? 뭐 위에 주어만 바뀌었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들이 할수 있는 거.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니? 실험이겠지. 그치? 그러면 실험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어? 증거를 사용해서 가설을 반박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선행사, 그리고 그 안에 동사가 두 동사, 비동사랑 일반 동사 사이 투부정사가 생략돼 있지. 자, 제공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대요. 자, 뭐를 제공해주냐? Indirect support. 뭐야? 간접적인 지지만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야, 얘가 오라! 라고 이렇게 입증을 해줄 수 없으니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그냥 지지만 해줄 뿐인데 by ing가 나왔어. 근데 앞이랑 똑같잖아. 어떻게 써? By rejecting all the other theories. 자, 그 나머지 이론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반박을 하는 거지. 얘가 틀렸어, 얘가 틀렸어 이렇게 하겠지, 그치? 자, 우리 the other이란 표현은 선생님 얘기했지만 other과 달라요. 자, 하나의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둥근 아이에 이제 100개 뭐가 들어있어. 자, 그러면 우리 adults라는 이제 other이라는 의미 있는지, other은 형용사고, 사실 이제 other 복수명사를 써주겠지. adults라는 의미는 이 100개의 일부를 얘기해주는 거겠지, 그치? 이게 adults야. 그럼 우리 the adults는? 자, 이걸 빼볼게. 100개 나머지, 100개 중에서 뭐 하나나 뭐 일부를 뺀 나머지 전부를 the adults라 그러니까, 여기서 all the adults라는 건 아까 하나의 가설 있잖아, 이론 있잖아. 걔를 제외한 나머지 이론을 갖다가 전부 틀렸다. 그리고 이제 반박을 해 나갈 때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지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험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봐. 이제 우리 과학이 뭔가 입증을 할때 실험을 할거 아니야. 근데 그 실험을 어떤 하나에 가서 옳다라고 입증을 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하나의 이론 말고 나머지 이론들을 틀렸다라고 입증을 해가는 게 과학의 어떤 우리 입증 방법이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자,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예시문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 예시문은 당연히 빈칸에 대한 예시문이겠지. 그치? 우리가 예시문을 잘 보면 빈칸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sometimes you hear. 자, 네가 때때로 들을 거예요. 자, 우리 듣다. 지각 동사지. 자,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줬어. 자, 뭐, saying을 써도 되는데 약간 어감의 차이는 있어요. 이제 saying을 현재 분사를 써버리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지금 듣고 있는 거고, 뭐, 여기서는 뭐, 때때로 네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경우에 있다서 어떤 진행의 의미보다는 그냥 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동사 원형이 나 있어. 자, 우리 things like.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을 거라는 거야. 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evolution is only a theory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like가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뒤에 문장이 이렇게 와준 거야. 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진화론, 그거는 그냥 단지 하나의 이론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래요. 자,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면, 과학은 has never proved this. 자, 우리 여기 현재 완료 써준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야.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결코 입증한 적이 없대요. 자, 그게 누군데? 진화론이겠지. 입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야, 그거 진화가 지금 사실이다라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치? 그건 사실이라 얘기를 못 하고, 야, 그건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for example이 앞문장에 예시가 되는데, 과학이 지금까지 이 진화론을 입증한 적이 없으니, 얘는 지금 그냥 유일한, 단 하나의 이론이다란 얘기야. 단 하나의.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니? 니가 딱 추론해 볼 때,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반박해 나간단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반박을 하겠니? 우리 진화론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잖아. 진화론도 우리가 진화론이란 이론을 우리가 입증해 가는 과정에서 걔의 다른 이론들을 반박해 가고 이 진화론이 단 하나의 이론이 될 때까지 반박을 했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그럴싸한 뭔가 이론이 하나 남아있을 때까지 모든 다른 이론들을 반박하다 보면 그럴싸한 가능한 이론이 하나 남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과학이 입증하는 방식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시에서 여기 봐봐. Only theory. 그냥 유일한 어떤 단 하나의 이론이다. 그럼 여기 나머지 이론이다. 그럼 얘기 들어서 여기는 하나의 이론이 남을 때까지 반박을 해나간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 우리는 밑에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자, 우리 scientists admit to using false data. 자, 이제 우리가 그 무슨 반박해 나가는 다른 나머지 것들을 반박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잘못된 틀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나머지 이론을 반박해 가겠니?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정말 그럴싸한 하나의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싸한 하나의 어떤 이론이 남아있을 때까지겠지? 자, researchers document their methods. 우리 document가 동사로 쓰면 기록하다, 문서로 작성하다 뜻이잖아. 뭐 연구자들이 그들의 방법을 기록할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자, people go back to their original hypothesis. 사람들이 그들의 원래의 가설로 돌아갈 때까지, 아니, 원래 가설로 왜 돌아가니? 그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가설을 갖다 틀렸음을 입증하면서 나머지 그럴싸한 우리가 그 이론이 남아줄 때까지잖아. 자, 4번은 the theories can be explained in words. 자, 우리 이론이 말로 설명이 될수 있을 때까지? 아니, 뭐,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 설명이 안 됐나요? 자, 5번은 only one likely theory remains. 자, 딱 맞지? 우리 likely가 가능성 있는 possible의 의미잖아. 그럴싸한, 타당한 이런 의미니까 단 하나의, 자, 우리 그럴싸한 이론이 남아있을 때까지겠지. 그럴 때까지 나머지 이론들을 반박해 disprove하고 refute 해가면 하나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가장 가능성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과학은 그것을 사실이다라고 얘기 못하고 걔를 갖다가 입증한 거니까 뭐 이제 그게 과학의 어떤 그 방법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5번이 딱 맞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 자, well, that's true. 이 사람이 뭐라 그러니? 오, 그건 사실이야. 그게 뭔데? 앞에 문장이잖아. 그치? 오, 뭐, 과학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론을 입증한 적이 없어. 그래서 뭐, 진화론은 그냥 어떤 단 하나에, 단지 그냥 이론일 뿐이야. 라는 건 사실인데, only in the sense. 자, 이런 어떤 의미에서만 이란 사실이란 얘기야. 자, 여기 sense라는 표현이 보이고, 내가 단어 in the sense가 어떤 의미에서인데, 자, that부터 한번 괄호를 열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괄호를 닫아볼게.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한번 괄호 닫아볼게. 우선 여기 that부터는 또 우리가 자 sense 우리 의미 자 의미라는 게 눈에 보이나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뒷문장을 보니까 과학은 결코 입증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절은 prove의 목적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 있고 prove의 목적어까지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지 그러면 이 대신 누굴까? 동격 접속사 되시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이라는 거야. 한번 볼게. 과학이 결코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의미. 자, 뭘 입증하지 못할까? Any theory is positive or true. 자, 우리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every의 의미라고 그랬지. 어떤 이론도 우리가 어떻게 positively,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사실이다라고 라는 것을 결코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앞 문장은 사실이겠지. 계속해서 같은 말이잖아. 과학은 어떤 하나 이론이 야, 얘는 확실하게 사실이라는 입증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나머지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 남아있는 게 그럴싸하고 타당하고 가능성 있는 이론이 되잖아. 그치? 자, but the theory of evolution.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론의 한 이론은 has assembled. 자, 우리 assemble 모으다 또는 우리가 뭐 조립하다 의미잖아. 자, 우리 현재 완료서 줬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아왔다라는 거야. 자, 얘가 뭐를 모았냐? An enormous amount of convincing data. 아주 많은 enormous 거대한 이지 아주 많은 양을 모았어요. 자, 누구를? 우리 convincing이라는 게 설득력 있는이라는 현재 분사지.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모았대요. 있는? 그럼 니네 앞, 잠깐만. 앞 문장 가봐. 아까 우리가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실험, 과학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랬거든. 간접적 지원. 그게 얘야.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뭔가 틀렸다라는 거또 이게 나왔잖아 우리 증거 증거를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진화론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사실이다라고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화론은 우리가 뭔가 얘를 갖다가 이제 입증을 해가는 과정에서 해왔던 건 뭐야 아주 많은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모았겠지 그게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거야 그치? 자, providing부터 괄호 묶으면 분사예요. 제공해주는 데이터 이렇겠지. 자, 우리 that부터는 접속사야. 왜냐면 아, 입증이 뭐 미안해. 입증하는 데이터겠지. prove의 목적절이에요. 자, 뭐를 입증하니? other competing theories. 다른 우리가 경쟁하는 이론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하나의 이론을 막 하려 그러면 경쟁하는 이론이라는 건뭐 뒤에 아까 뭐 이렇게 다른 짜잘짜잘한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랑 경쟁하고 있는 자, 이런 이론들이 false.
틀렸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뭐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진화론이 이제 올때 다른 어떤 이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경쟁하는 이론들을 어떻게 했다고 틀렸다라고 입증을 하다 보면 입증을 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왔을 거야. 얘가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그게 간접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가 데이터를 또 모아왔다. 그래서 이제 벗을 써준 거거든. So, 그러니, 또, it has been proved overwhelmingly 하고, 자, 우리 도우는 접속사고, 당연히 이시 누구겠냐? 진화론이야. 그치? 우리 현재 완료 수동 구조예요. 진화론이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우리가 입증이 되어지진 않았잖아. 계속 그 얘기잖아. 압도적으로 얘가 뭐, 우리가 뭐, 정말 확실한 사실이다. 아니면 압도적으로 얘는 뭐, 진짜 그렇다라고 입증은 되진 않았겠지만, 자, evolution, 우리 진화론은 is the best theory. 아마 최고의 아마 이론일 거란 얘기예요. 자, 대포토 가로 묶어볼게. 여기까지야. 자, 니네가 주의해야 될거 이거 have to가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have의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의해라 문법. 우리 이 have의 선행사가 얘라는 거야. 그치? We have the best theory. 우리는 최고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진화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 중에서는 최고의 이론일 거란 얘기지. 자, 어떤 이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자, 뭐를? 데이터를. 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이론일 거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아까 그랬잖아. 이 경쟁력 있는 나머지 이 어떤 그 이론들을 틀렸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그런 어떤 데이터 있잖아. 자, 어쨌든 얘가 뭐겠니? 얘가 증거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다시 볼게. 이게 진화론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 얘가 정말 압도적으로 진실이다라는 걸 입증하진 않았지만, 걔 경쟁하고 있는 다른 이론들을 반박해 나갈 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엄청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왔어. 그 데이터가 하면 증거가 되잖아. 얘가 틀렸다라는 증거. 그러면 얘가 틀렸다, 그러면 얘가 맞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그 진화론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뭐 사실이다라고 입증은 되진 않았지만 진화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 이런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최고 이론일 거래 왜 어쨌든 이걸 틀렸다라고 입증했으니 진화론은 맞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해준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어 자 뭐야 과학은 우리가 진짜 직접적으로 뭐 우리 이론을 갖다가 입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간접적인 도움들, 다시 말해 간접적인 도움들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증거, 그치? 이런 증거. 그러면 증거가 뭐냐? 다른 경쟁하는 우리 데이터가 틀렸다. 경쟁하는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모았던 이런 데이터.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머지 경쟁하는 것들을 반박해 나가보다 보면 하나의 그럴싸하게 남아있는, 그치? 걔가 바로 어떤 우리 그 이론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우선 여기 잠깐만 한번 보면. 연결사가 두 개가 보이니까 조금 주의하자. 어쨌든 우리의 예시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면은 지금 예시를 줘야 우리가 또할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so가 보이는데, 자, 우리 so는 뭐 therefore 정도로 바꿀 수 있지. therefore, hence, thus, 뭐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단어고. 오, 하나가 더껴 있었네요. 자, 중간에 우리 but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런 것들. 것도 보이고, 자, 이런 것도 잘 챙기고. 자, 그리고 이제 문장 흐름을 한번 보면, 이제 예시문. 그럼 뭐에 관한 예시문이었지, 여기가? 잠깐만, 여기까지 한번 볼게. 여기가 지금 우리 앞문장. 나머지 다른 가설들을 하나의 그럴싸한, 이제 그 뭐야, 그 우리 이론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반박해 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거든. 그 예시문이 되고. 자, 우리 이렇게 또 끊어보면 이 대치는 앞에 우리 진화론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 그래서 잘게 끊을게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but이 나와. 왜냐면 이제 앞문장에 뭐 진화론을 우리 압도적으로 얘가 사실 입증한 적이 없어. 근데 사실 진화론은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입증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아온 건 사실이야 해서 but으로 또 올려줬고 마지막에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so가 결론 낼때 많이 나오잖아 그치 뭐 그렇지만 아뭐 이제 뭐 그래서 따라서 그럼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주의하고 요거는 우리가 좀 제목을 한번 보면 이거는 그냥 how to 자 prove 더 scientific, 자, hypothesis.
쌤이 이거 hypothesis 복수로 써줄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thesis 이렇게 써야 복수고 hypothesis 쓰면 이제 s가 이렇게 쓰면 sis 이렇게 쓰면 단수인데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목을 보면 과학적인 가설을 입증하는 방법이야. 그럼 입증하는 방법을 얘기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이론이 틀렸음을 반박해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example 1은 여기까지예요.